숙박시설과 렌터카, 항공기의 취소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고 천차만별입니다. 이 때문에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박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시내 한 여행사. 세월호 사고와 피서철 성수기에 닥친 잇따른 태풍 때문에 제주 여행을 취소하는 고객이 늘면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특히 예약을 취소할 때 내는 수수료를 놓고 크고 작은 마찰이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체 규정에서 수수료를 부과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은 자기가 알고 있던 수수료보다도 더 많은 수수료를 냈을 때 당연히 불만을 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펜션들은 대부분 숙박비를 먼저 받지만 예약을 취소할 경우 환불을 해주는 기준은 투숙일 일주일에서 하루까지 제각각입니다. 렌터카도 마찬가지. 당일 취소할 경우 수수료를 10% 부과하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전액을 돌려주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항공사의 예약 취소 수수료도 1,000원에서 10,000원까지 최고 10배 차이가 납니다. 특히 태풍과 같은 천재지변에 따른 규정이 따로 마련되지 않은 곳이 많아 계약 전에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 전에 업체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위약금과 환불 내역을 확인하는 게 좋은데요. 업체마다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비자 상담센터 137이나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